코로나 때문에 굳게 잠금 장치되어 있던 축제의 빗장이 열렸나 봅니다. 올 가을은 이곳 저곳에서 크고 작은 마을 축제와 다양한 행사들이 단풍보다 앞서 찾아왔었지요. 그래서 사람나무 고향 FM에선 각자가 참여하거나 관심 있게 알아본 개성 있는 행사를 소개하는 기획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향 FM의 깨디 인사드립니다. 아모르 파티까진 아니더라도 인생을 축제처럼 즐겁게 살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요? 이태원 참사의 충격이 너무나 커서 축제 이야기를 주제로 언급한다는 게참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더욱더 각별히 차분하고 의미 있는 문화 행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중순의 어느 주말에 지인의 권유로 저절로 다소곳해지는 찻자리 시연에 참석했답니다. 장소는 고양시의 행주산성 부근에 있는 행주 커뮤니티 센터였어요. 고양시에 산지 20년이 넘었지만 행주산성은 알아도 행주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그곳에선 고향문화원에서 2022년 행주에서 행복찾기란 문화행사 중 하나로 달의 시범을 보이고 우리 전통 발효차 시음을 할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다행히 사람들이 붐비기 전인 이른 시각에 예약을 해서 차분하게 전통차를 마시는 예법과 맑은 차향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찻자리와 관련된 다기들의 명칭부터 차, 알못, 초보에게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다도의 기본 상식들을 알려주어서 잠시 분주한 일상의 시름을 잊고 신사임당급의 현모양처가 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야외 피크닉을 예상하고 왔었지만 커뮤니티 센터 안에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는 듯한 시공간의 착시 현상에 타임머신을 타고 행주산성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 기분이 들더라고요. 행복찾기 다음 순서는 마을을 통과해서 강변까지 아름다운 미니 둘레길을 함께 걷는 거였어요. 일행들과 주거니, 박거니 사진을 찍어주면서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코스모스 꽃밭에 이르자 다 같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소녀 모드가 되기도 했답니다. 그 옛날 여인들은 목숨을 걸고 행주 치마에 돌을 싸서 나르며 적들로부터 나라와 마을을 지켰는데 꽃밭 앞에서 하하호호 참 철없는 22세기 여인들이지요. 다시 행주 커뮤니티 센터로 돌아와서 이번엔 하얀 행주 치마에 권율 장군을 생각하며 조약돌 모양의 도장도 마구마구 찍었답니다. 하얀 행주 치마도 예뻤지만 여기에 쪽빛 염색을 해도 참 어여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주 치마를 각자의 개성대로 꾸미는 동안 안내자 선생님의 행주산성에 관한 역사 설명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 눈높이에서 설명하니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들도 다 알아듣겠다 싶더라고요. 마침 베트남인지 태국인지 동남아시아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이 신기한지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약제만 아니었다면 함께 해도 참 좋았겠다 싶더라고요.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직접 볼순 없었지만 한 달에 두번 치타대 행사와 수문장 교대식이 9월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궁금했어요. 종종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를 본 적은 있지만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펼쳐지는 모습은 또 왠지 다를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고향 예고 학생들이 수문장 교대식을 맹연습을 해서 보여준다고 하더군요.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당분간 이 행사 시연을 멈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12월엔 행사 종료까지 매주 주말에 열릴 계획이라고 하니 행주산성 늦가을 나들이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체험 프로그램 중에 전통놀이는 고누놀이를 체험하게 해주더군요.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 단위 체험을 하기에 딱 좋겠더라고요. 역사도 공부하고 바깥 바람도 쐬고 행주산성을 배경으로 가족 사진도 찍고 말이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2022년 행주에서 행복찾기 행사는 고양시가 주최하고 고양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12월 중순인 12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일부 체험 행사는 11월 말에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예약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무료 관람차도 운영하고 있어 또 일어 중국어 안내까지 제공되고 있어서요. 그 무장애 관광이라고 해서 관광을 좀 더 쉽고 문턱 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역사와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죠. 예약 문의는요. 고양문화원이나 또 체험 신청은 010-2895-0994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기간이 많이 남진 않았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세요. 다른 계절에는 역사 깊은 행주문화제도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고향 행주문화제는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행주대첩의 정신을 계승하고 승전을 기념하는 역사문화제인데요. 올해로 34회차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투석전과 신기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박터트리기와 수상불꽃놀이를 비롯해서 뮤지컬 행주대첩까지 엔딩으로 전통있는 경기 대표 관광문화축제라고 하네요. 행주문화제가.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찾아오길 기대하고요. 저처럼 6월에 미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이 가을에 진행되고 있는 행주에서 행복찾기 프로그램에 남은 기간 동안 꼭 한번 참여해보길 권합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고양시가 되길 기대하며 오늘은 깨디가 짧은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여기는 고양 영상 미디어 센터고요. 사람나무 고양 FM에서 준비한 우리들의 축제 문화 행사 이야기. 오늘은 2022년 행주에서 행복찾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은 슬픔을 갖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